아홉 개의 벌집 모양 육각형의 꼭지점에 1에서 30가지의 숫자를 중복되지 않게 넣어서 합이 91이 되게 하세요 하는 문제인데 우리 아빠들 이 문제 보니까 어떠세요? 저걸 사람이 푼다는 얘기죠? 얘가 푼다니까요? 근데 네. 초등학교 문제는 아니잖아요, 근데. 초등학교 문제. 초등학교 문제. 이게요? 초등학교 문제예요? 예. 이게? 시은이 좀 아니다. 결정은 초등학교 문제. 시은이 좀 할 수 있어? 아, 이거는 네, 네. 교과에 편성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. 네. 네. 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. 설명을 들어보죠, 그럼. 네. 그러니까 제일 큰 수하고 제일 작은 수 순서대로 이렇게 더해가면은 중간 값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. 네. 1하고 30, 뭐 2하고 2하고 29, 이렇게 3하고 28 이렇게 더하는 걸로. 그래가지고 네. 차례차례 이렇게 써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. 요거는 조선시대의 수학자였던 최석정이라는 분이 풀어냈던 지수귀문도라는 마방진이에요. 육각형에서 마주보는 수의 합을 보면 31. 나머지 대칭 숫자는 그 합이 29로 결국 6개 숫자의 총합은 91. 이 규칙은 나머지 육각형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. 보조선을 그어보면 숫자 1부터 시작해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16부터는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패턴을 이루게 된다. 그렇게 보면 아 되게 간단한 문제네 라고 네. 보이시죠. 근데 이제 진영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아마 진영이가 다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사고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. 얘를 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? 그 다음에 얼마 정도로 해야 할까? 그래서 얘를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 머릿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숫자가 일정하게 내려오는 건 되게 쉬운 전략 같지만 그건 진영이가 찾아낸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시은이가 아 나도 저 정도 풀 수 있어 하는 표정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딱 보고 바로 감이 오진 않았었어요. 예.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그 이렇게 쓰는 방식을 보니까 그때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딱 왔는데 그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었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가만 보니까 좀 그렇네요. 왜요? 아니 어디서 천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. 우리 애들 저기 막 길을 죽여놓고 말이에요.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. 아, 그럼요 그럼요. 할 수 예, 있지 예. 저거 그지?